안녕하세요. 오늘도 제2정우 부동산연대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비내섬 부근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능암 탄산온천에서 남한강 비내섬에 있는 비내마을로 가는 약 3km 위치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앙성면의 탄산온천으로 유명하지만 그 앙성면 탄산온천 랜드 앞에서 세바지길로 약 3km 지점 위치에 있는 충주댐 하류인 남한강의 삼각주 부근에 있는 비내섬, 바로 부근에 있는 비내마을 입구에 있는 산 아래 그러한 전원주택용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로당이 바로 세바지길 부근에 있는 조천마을 해관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금 보시는 곳이 조천마을 해관이 되겠으며, 이곳에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남한강변 길이 되겠으며, 바로 그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면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길이 바로 조천 조대 삼거리가 되어있고, 지금 보시는 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면은 비내길로 가는 그러한 남한강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있는 수변지역에서 청정한 지역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가 해당 토지가 되겠지만은 추수를 끝내고 지금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그러한 토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모양을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으며, 적색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되겠고, 노란색 부분이 도로가 되겠고, 주변 토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빡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장호원 제천 시간의 북부로의 도로가 되겠고,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또 국사봉 자락 아래에 있는 그러한 비내섬 습지가 되겠고, 비내마을 노란 것이 도로로서 남한강변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이 조천리 마을 해관 앞에 있는 조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승용차로 지금 가리키는 좌회전 하시면은 바로 남한강변 길 도로가 되겠고, 이곳에서 바로 직진하시면은 한강에 지금 유역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하류의 비내섬 주변에 남한강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며, 지금 푸른 물결이 보이는 이곳이 바로 비내섬의 옆에 있는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비내섬 주변에 한창 개발 중이고 있는 타인의 전원화 주택 및 세컨하우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능암 탄산온천랜드 앞에서 약 3km의 세바지길로 조천마을에 간 삼거리에서 충주댐 하류 남한강 천혜자원습지 수변공원 비내섬 남한강변길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여서 비내섬 심태에서 비내마을로, 또 좌회전 비내섬 입구에서는 약 200여m 위치 지점에 국사봉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위치한 타인의 전원주택지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비내마을 진입구에 그러한 삼거리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이 길이 비내길로서 지금 마을 이정표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내 심태에서 비내섬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정표 간판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한
비내섬 입구가 되겠습니다. 비내섬 인증센터 앞에서 약 200m 위치에 지금 샛길로 들어가는 위치의 진입구가 되겠으며 시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와 토지에 접한 이웃 전원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비내길의 모습에 지금 타인이 주택을 전원주택을 축조하고 바로 이 주택의 경계선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한강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작물을 추수한 후에 해당 토지의 현황의 모습이 이모저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왼쪽에는 길에 접해져 있고 우측에는 타인의 주택지에 경계지에 접해져 있는 약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볼 수 있는 천혜 자원 지역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 바로 농록길에 낙엽이 덮여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으로는 662제곱 200평이 되겠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도면 중에 적색 부분이 해당 토지 노란색 부분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정지역에 일컫는 비내 자연마을의 전경의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연부락으로서 양면이 산으로 있고 앞쪽에는 남한강변에 있는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경우에 건폐율은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가 되겠지만 시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세컨하우스를 건축한다든가 전원주택 조성 또는 앙성 온천 및 비내섬 주변 관광 펜션 부지용으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위치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가 있는 비내마을은 충주댐 하류인 안성면 조천이 일대 남한강의 삼각주 비내섬 주변에 조망권이 가능한 입지에 펜션, 캠핑, 카라반 등이 들어서고 있는데 바로 복합용 캠핑장이 건설 분양 중에 있고 주변에는 수개의 골프장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주변 관광지, 천혜자원의 습지 청정한 지역에 그러한 자연 비내섬 부근의 마을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비내섬은 본 토지에서 걸어서는 산책하면 약 300여 미터 위치 지점에 있으며 늘 트레킹 산책할 수 있는 곳이고 태고의 천연바람 소리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 소개되어 있어서 자연자산 비내섬은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여기서도 더욱 시설을 보완하여서 자연습지 정식 공원으로 개발될 그러한 계획과 예정으로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충주대 및 개방된 대통령 별장 청남대 단양 팔경 등 많은 볼거리가 있는 힐링코스의 거점 위치한 세컨하우스 및 또는 건축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엄선하여 드립니다. 토지 매매 가격은 2억 원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토지를 구입하고자 싶어도 구입할 토지가 없는 상태이며 주인의 개인 사정상 급매로 처리한 부동산을 구입하셔서 멋진 힐링타운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